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 상환이의 병, 그게 신부전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무선성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에요. 신은 무슨 콩팥이란 얘기고, 부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콩팥이 이게 문제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걸 신부전증이라 그러는데, 이 신부전증은 자가면역성 질병입니다. 자가면역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서 이제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신한데.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의심이 돼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서 왔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병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유전자, 이런 다른 병 같이 보이지만은 다 결국은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작동을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질병이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 무엇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허허허, 참. 제가 맨날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을 대답을 하시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유전자는 뭐가 지배하는 거구나?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해도,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근원적 원인은 영적 에너지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영적 에너지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그것도 영적 에너지 때문에 잘못된 뜻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걸린 병이냐? 여기에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가 면역이라는 말은 무슨 병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면역 세포는 자기 세포들을 보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닌 타를 공격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명을 띈 그 뜻을 품고 있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면역세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그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세포, 특히 T세포라는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그거는 하나의 계획서예요. 무슨 계획서예요? 나 아닌 변질된 무언가가 내 몸 안에 생긴다든가 또는 나 아닌 타 바이러스라든지 곰팽이라든지 무슨 결핵균이라든지 메르스 바이러스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나 아닌 타가 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타를 어떻게 타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자, 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계획서, 그런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바로 면역세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 안에 그런 나를 잘 보호하도록, 나 아닌 타를 공격하도록 입력해둔 그 계획은 누가 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짠 거예요. 그건 창조주의 뜻이에요. 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나를 위협하는 어떤 타가 내 속에 생겼을 때는 그 탈을 공격해서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딱 계획이 짜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미리 태어날 때부터 짜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돼? 켜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은 모든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 돼요. 그래서 켜서 그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또 꺼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유전자도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그래서 유전자, 각 유전자에도 뭐가 있더라? 스위치가 있더라. 그래서 그 스위치를 이제 켜진 유전자를 끌 때는 어떻게 꺼집니까?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네. 참,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항상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그 노란색 물질을 물질이 그런 환상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물질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노란색 물질이 실제로 있다고 세포 안에. 예. 네. 그 노란색 물질을 끄집어내서 분석을 해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 화학 물질이라고요. 해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소위 우리가 과학자들이 부르는 메틸기예요. 메틸기. 기라는 말은 여기에 전기를 띄었다 이 말입니다. 전기를 띄고 있는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거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게 요 메틸기가 희한하게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스위치에 가서 어떻게 그 붙어있던 놈이 탁 떨어져 버려. 그 누가 떼냐? 여러분 뗄 줄 압니까? 네. 혹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튼 청량리로 보내드릴 테니까. 정신병자 이거 안다는 사람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전지전능. 한 초자연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뭐 암세포 생겼든 안 생겼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돌보고 있고, 아, 상구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상구는 몰라. 상구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어. 또는 열심히 자고 있어. 그러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는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요 며칠기를 어떻게 조절을 한단 말이야. 무엇으로 조절을 해? 영적 에너지로. 영적 에너지를 들여보내면 우리 몸에 있는 몸을 흐르는 뭐? 생체 전자파가 조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로 이 며칠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며칠기가 뭐를 띄고 있으니까? 전기를 띄고. 전기 띄고 있지 않으면 조절을 못 해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다 방전이 돼서 전기가 없어지면 신호가 와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자체가 전기를 띄고 있어야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 신호를 받아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몸에 전기가 띄고 있고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반응하기 위하여? 영적 에너지, 영적 신호에 반응하기 위하여. 참 멋지게 만들어진 기계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한 인간을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며칠기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조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조절하면서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자아라고 불러. 자아.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 영적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조절하니까 내 유전자를 조절하는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활동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을 알아라? 이 뭐야? 진아, 진짜 너를 발견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아라는 말은 누가 쓸게? 석가모니 선생님이 썼어. 네. 그래서 자, 네가 너를 조절하고 살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자에서 벗어나서 진아를 발견하라. 그래서 이 진아를 발견. 그래서 자로부터 진화를 발견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그래서 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병나게 한, 내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병나게 한 나는 자아다. 그 자아는 사실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 나야. 나를 병들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난 줄로 알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해탈하라. 해탈. 네. 해탈. 네. 해탈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마음 속에 성불하라. 성불이 뭐예요? 불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마음 속에 이루면 너는 모든 진실을 발견하고 이게 나야 하는 나로부터 해탈해서 아, 나라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이상구는 무슨 맛으로 살았게? 지잘난 맛에 살았어. 지잘난 맛에 살았어. 저는 부산에서 인류고등학교라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부산에서.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그때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 이게 심각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주 중요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냐 하는 거는 뭐예요? 서울대학에 몇 명 붙었냐? 이게 막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던데. 자, 근데 세상에 여러분, 온 부산 시내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사람은 온 부산 시내에서 다섯 명밖에 없어서. 경남고등학교에서 4명, 부산고등학교에서 1명. 아시겠죠? 예, 네,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붕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도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전 부산 시내에서 5명 중에 뭐예요? 하나야, 잘났지? 붕!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때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느 학교에 붙었는지를 좀 물어봐 주기를 쳐야지. 안 물어보면 열받았어. 아시겠죠? 너 어디 붙었지? 여러분, 세브란스. 크. 네. 그 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응? 하루하루 한 순간이 행복해. 입에서 제 입에서 세브란스가 나올 때마다 막 행복해 극치야. 그런데 개학을 해서 서울에 다 오니까 별로 안 행복해. 왜? 왜? 턱 와보니까 부산서 단 5명밖에 안 왔는데 이 경기고등학교라는 데서 40명이 온 거야. 우리는 이거 촌놈들이 알고 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기가 확 죽어버리는 기회가, 그 때가 됐어. 왜 그러냐. 아, 이제 경기 출신 중에 어떤 친구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 아, 그 친구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당시에 그 클래식 음악을 뭐 베토벤 이런 거를 아주 심취했었기 때문에 아, 둘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친해져서 집에 놀러 가지. 자기 집에. 아이고. 그 집에 가서 저는 살맛이 딱 떨어졌어요. 세상에 그 집에 가니까 피아노가 있어.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학교에도 피아노가 잘 없어. 풍금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피아노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기가 팍 죽었는데, 이 자식 피아노 뚜껑을 탁 열더니 뭐 쳐줄까? 막 그 순간에 저는 살맛이 딱 들었어요. 이 부산 내기, 이 촌놈하고 이 경기 내기, 서울 내기하고는 뭐예요? 이게 급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것을 막 느끼니까, 예, 네. 야, 얘들은 금수저구나를 딱 느끼니까 살맛이 딱 들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왜 살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서는 이상구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 서울 와보니까 나는 흙수저라는 것이, 예, 네. 발견이 되니까 이거는 살맛이 딱 들었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된다. 부산서는 행복했던 놈이 서울 오니까 죽고 싶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왜? 그러나 나는 바뀐 거 있어 없어? 나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부산에 있던 상구나 서울에 온 상구나 똑같은 상구야. 그런데 왜 행복과 불행이 바뀌냐 이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이유는 나의 진정한 나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내 밖에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고 있는 참으로 비참한 자아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산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인생을 끝까지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고 부르냐면은 상대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남들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더 낫다고 내가. 그러니까. 50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30평짜리 만나면 행복하지만 100평짜리 만나면 뭐예요? 불행해지는 이런 비교적 상대적 행복을 안고 끝까지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비교적 행복 말고 무슨 행복을 찾아야 돼요? 절대적 행복. 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이거는 변하지 않아. 절대적 행복을 찾으려면 절대적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아직도 절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면 행복하고 어디 있으면 불행하고가 결정이 돼.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게 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관이 철저히 상대적 행복. 이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짜져 있어. 참 여기서는 자도취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환경이 변하면 나는 또 언제 불행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의 진정한 나를, 진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결국 죽어가는 그런 삶을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다라고 할 때는 뭐를 모르는 거요? 이상구가 부산에서는 행복하다가 서울 가니까 우울증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자도취에서 어디로 가는 거요? 자도취가 아니라 뭐죠? 도취의 반대. 자아를 혐오하게 돼. 나는 얘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뭐예요? 아닌 촌놈에 불과. 부산에서는 번쩍번쩍 빛나던 금이 서울에 가니까 흙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나는 길은 뭐를 찾아야 된다? 절대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 절대적으로 절대 가치를 탁 찾아서 내 마음에 품으면 그때는 이건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은 부산에서나 서울에서나 뭐예요? 꼭 같이 변함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부산서 행복했던 상구가 서울서 불행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 그 절대 가치가 뭐냐? 네, 그건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럼 자가 면역병으로 돌아가서 자가 면역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들의 면역 세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고 무엇을 공격한다? 타를 공격한다. 이런 계획이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게 타가 면역이던 면역세포가 자가 면역적인 면역세포로 변질된다면 그러니까 타가 면역은 타를 공격하는 건데 자가 면역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런 뜻을 가지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가지게 되면 그 뜻에 의하여 자가 공격적인 뜻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전자가 T세포의 면역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서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병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예, 가지각색으로 자가 면역병이 많습니다. 근데 신부전증이라는 병은 내 변질된 내 T세포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된 내 T세포가 나의 무엇을 공격하는 거요? 신장을 공격하는 것이 신부전증이고, 나의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 되는 것이고, 예. 나의 피부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피부, 건선 같은 피부염이 되는 것이고, 내 폐를 공격하면 소위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폐가 자꾸 파괴가 되면서, 무엇에 의하여? 내 T세포가 폐로 가가지고 폐를 자꾸 공격해서 파괴해가지고 폐가 흉터가, 폐 섬유화증. 그래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생기면 간 경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뭐 우리 몸의 각 부위를 공격해. 자, 눈을 공격하면 망막박리증에다가, 예, 그 다음에 녹내장에다가, 예, 이 목은, 머리 뿌리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탈모증에다가, 예, 우리 예, 신경 운동 신경을 공격하면 루게릭병에 걸리고, 감각신경을 공격하면, 예, 다발성 신경염이라고 해서 감각이 자꾸 없어지고, 예, 또는, 이제 우리 뇌세포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도파민은 우리를 아주 흥겹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맨틱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뇌에서 이런 도파민이 생산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이게 취해, 뿅 가. 아시겠죠? 엔돌핀은 그냥 기쁘다, 즐겁다, 이제 이렇고, 도파민이 생산되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월드컵 때, 예? 박지성 선수, 슛! 꼬링! 우와! 해서 펄쩍펄쩍 뛰죠. 그게 도파민이. 예.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하고, 나오게 하는 거하고,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게 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엔돌핀은 귀여운 손자들이 할아버지 보고 웃어주고 그러면 하 엔돌핀. 그런데 도파민은 언제 나와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든 내가 바라고 바라든. 그러니까 옛날에 합격자 발표. 와, 붙었다! 이때 이제 도파민이 나와. 그러니까 나에게 지극히 뭐예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드디어 다가왔을 때.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그럼 이런 도파민이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뭐, 다, 그게 다 그런 거야. 뭐, 그걸 가지고 뭐 떠들고 있어. 그걸 가지고 뭐 좋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조금만 부정적이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쪽으로는 전혀 반응을 자제하고, 선택을 안 해. 야, 기뻐하자. 이 선택을 안 하고. 화내자 쪽으로만 선택해.
그래서 별거 아닌 거라도 뭐예요? 그러면 도파민은 나는 필요 뭐요? 없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병에 잘 걸리냐면 파킨슨스 병에 잘 걸려. 왜?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은 내 자신의 T세포가 뇌로 올라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서 다 죽여요. 왜?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무지 도파민이란 건 있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일부러라도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일부러라도. 근데 안 기쁘게, 기뻐도 안 기쁜 연습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권위주의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있고,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 그런 사람들이 기뻐도 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 내가 나를 내 선택으로 도파민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해요, 뜻에. 아, 이 사람은 도파민 생산을 해야 될 뇌세포가 뇌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괜히 도파민 만드는 뇌세포를 유지 관리하기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 그리고 계속 뭐 떠들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지금 뭐 이렇게 떠들고 있어 이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 몸 속에 있는 T세포는 하하, 이 사람은 도파민을 전적으로 반대하는구나. 그러면 도파민 뇌세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올라가서 파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드리는 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자, 이제, 이거를 알면, 여러분, 치료 방법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변질된 T세포가 자꾸 공격해서 생기는 병 아니요? 그게 관절을 공격하면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샘, 눈물샘을 공격하면, 예, 안구 건조증이 되고, 구강 건조증이 되고, 예. 그러면 병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특히 요즘. 요즘 젊은 여성들 머리카락 빠지고 그렇죠? 원형 탈모증. 그리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바에 하면 이 T세포라는 것은 T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이 T세포 보면 이 T세포 표면에는 안테나를 막 우리 한국말은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안테나가 더 확실한 개념입니다. 이 안테나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안테나의 대부분은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을 감지하는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만큼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T세포도 같이 뭐예요? 변하는 세포는 없다는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무엇,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T세포는 우리의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는 뇌세포의 작은 쪼가리들 같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뇌세포와 T세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곧, 어? 곧 뭐예요? 뇌파의 변화가 되고, 그렇죠? 뇌파의 변화에 따라서 뇌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할 것인가가 다 다르죠. 그래서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에 대한 그 감수성이 T세포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제는 면역력과 면역세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의, 우리의 뜻의 상태가 뗄래야 뭐예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래서 전혀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배우지도 듣지도 못했던 소위 새로운 면역학 분야가 생겼습니다. 이 면역학 분야가 지금 면역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이코는 정신이죠, 그렇죠?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뮤놀로지라, 이뮤이뮤이란 말은 면역이란 말입니다. 올로지 그러면 면역학이랍니다. 그래서 사이코 이뮤놀로지라는 소위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 유전자 의학에서도 유전자학이 아니라 새롭게 무슨 유전자학, 후성 유전자학이 이제 나타났듯이. 예. 그래서 이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지금 자가면역성 질병으로 이제 질병을, 여러분 그 상환이 그 사진 보셨죠, 그렇죠? 어릴 때 그 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치료약으로 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그럼 왜 스테로이드를 쓰느냐? T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상환이 콩팥을 자꾸 공격하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는 T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대량 투여를. 그러면 조금 좋아지긴 해요. 왜? 변질된 T세포가 콩팥을 덜 공격하기 때문에, 또는 공격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콩팥이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뿐이죠.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이제 약이 더 발달해가지고 강력한 면역 억제제. T세포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되면 자가 면역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죠. 자가 면역병의 근본적 원인이 T세포의 유전자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뜻에 의하여. 상환이가 옛날에 굉장히, 상환이는 막 활발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수줍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내면에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 면역병은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많지만 월가닥들은 절대로 이 병에 잘 안 걸려요. 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오라라라 해버립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꾹 누른다든가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성격 유형과 암에 걸리는 성격 유형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은 속이 썩는 사람들. 속이 썩는다는 건 뭐예요? 왈가닥들처럼 뭐예요? 기분 나쁘면 뭐예요? 바바바바!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이런 여성들은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여성, 암에 걸리는 여성들은 여러분들처럼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았거든요. 네. 자가 면역적 성격이야. 암 걸리는 성격이야. 어떠냐?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뭐예요? 내가 참자.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서 살려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 이거를 허구한 날 꾹꾹 눌러야 되니까 괴롭지. 네. 그러면 괴롭다 괴롭다 보면 무슨 뜻이 자꾸 들어와? 이렇게 어떻게 평생 살아가? 막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또, 이 암 유형이나 자가 면역병 유형은 남에게 신세지기도 싫어하고, 남에게 뭐예요? 나 때문에 불편한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착해, 안 착해? 착해요. 근데 속에서는 막 온갖 게 부글부글 하네. 그들은 얼마나 착해요. 남은 욕 안 하지, 안 싸우지, 남이 잘못한 것도 내 잘못한 걸로 뭐예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암 환자 유형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나 시작하면 뭐요? 허지부지 하면은 지가 잠을 못 자. 예. 네.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도. 그냥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좀 놔놓고 자는 그런 타입은 암 안 걸려요. 근데 암 타입은, 피곤해. 그래야 잠이 와. 아시겠죠? 완벽주의다가 책임감이 또 뭐예요? 엄청 강해가지고, 그 자기가 책임진 일을, 이게 다, 과연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다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벌써 일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니까 시간이 더 걸려, 안 걸려? 더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책임감이 없는 놈들이 수두룩해.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뭐예요?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완벽주의자, 책임이 강한 사람,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래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그럼 이제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만 남아가지고 뭐예요? 일을 다 처리해야 돼. 그러면서 속이 뭐예요? 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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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글. 이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착하다니까요. 예, 네, 진짜로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면,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네, 지극히 드물어요, 예외가. 맛있어! 뭐,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 질병보다는
급성적 질병이 많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뭐 중풍이 팍 쓰러져 버린다든가 혈관이 팍 터져 버린다든가. 그래서 막 한 시간 만에 팍 가버린다든가 막.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예, 그런 표현 안 잘하는 거예요. 하, 천천히. 예, 만성적으로. 그러므로,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예. 그래서, 그러면 내 속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 중에도 주위에서 착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여성들이 자가 면역병에 많이 걸리고 암에 많이 걸려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암 걸릴 가능성이 제일 많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예를 들어서 착해야 되는 여자들 있잖아요. 예. 네. 목회자 사모들. 착해야 돼! 그때 내가 내 속을 들으면 별로 안 착하거든. 그러니 이게 여기서 뭐예요? 예. 예.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착한, 다른 사람들도 비교적 착한 부류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착한 자들을 밉게 보는 거죠. 그것들을 가능하면은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떼놓으려고. 그래서 내가 병 탁 들면, 어머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실까? 이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솔쩍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 소위 교회를 댕기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지금부터. 그건 누가 성공한 거예요? 악령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이 영적 구조가. 이 세상의 영적 구조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갱년기 장애라는 병도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폐경이 오면 발생하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로 발생하는 것이 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에다가 뭐예요? 뭐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뭐 기억력도 뭐예요? 오락가락 막 형편없죠 뭐.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마누라가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면 옆에서 보는 남편은 좀 정신 이상에 걸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 소위 갱년기 장애라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럼 갱년기 장애는 왜 그런 여자가 폐경이 되면서 갑자기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다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것을 알면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이 폐경이 됐다고 해서 생리가 안 나오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런 병이 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폐경이 됐다, 생리가 끝났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평생 생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거쳐버리면 이게 놀라운 희한한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갱년기 장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벌써 내 나이가 60이다, 65이다. 생리는 50대 벌써 끝났다. 그런데 나는 갱년기 장애가 뭔지도 뭐요? 모르고 잘 살고 있다. 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중에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한 분 계시고. 또. 아무도 없어요. 네? 남자는 손 들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네. 남성 갱년기도 있어요. 네. 한 분만 손을 들으셨는데. 네? 그렇죠. 제가 손들게 생겼어요. 둘이서 한번 쳐다보세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정상이야. 갱년기 장애 현상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야. 왜 정상이냐? 이런 분들은 생리가 끝났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끝나지 뭐요? 않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잘 생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럼 왜?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생리가 끝나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이 돼가지고 갱년기 장애가 와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니까 여성 호르몬 양이 필요한 양이 들어가니까 갱년기 장애를 하다가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갱년기 장애를 폐경과 동시에 갱년기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생리가 끝나면서 동시에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중단됐느냐? 그거는 난소 세포 속에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파란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생리가 끝나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생산 안 하지. 그러니까 병원 가서 여성 호르몬 이제 다 먹어야지. 그럼 왜 안 꺼지는 사람이 있고 꺼지는 사람이 있어? 안 꺼지는 사람은 갱년기 장애가 없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꺼지고 어떤 사람은 안 꺼질까요? 예. 네. 예. 네.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결국은 뭐예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그 영적 에너지 선택이고 나의 뜻이다 이거죠. 자, 내 생리가 끝났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기억하시죠? 엄마가 몸살이 났다. 한해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준다.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밥 해주기 싫어서 꾀병을 앓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선택이 선택으로 나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리가 끝났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자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한물 갔구나. 여자들, 여자로서의 가치는 없어졌구나. 그럼 여자로서의 가치는 애 낳는 것만 여자로서의 가치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동물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애 낳는 거 말고도 할 일이 뭐예요? 많은데. 그래서 이 손 드신 두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애 낳는 것만 다냐? 나도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생리가 딱 끝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이고, 매달마다 그렇게 귀찮던 그 치닥거리를 이제 뭐요? 이제 안 하게 돼서 막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생리 끝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 꺼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제 생리도 끝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 버렸구나.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이제 할 수 없이 여자는 하여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친구한테, 예, 나 끝났어.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끝났는데 언제쯤 너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 유전자들이 밑에서 듣고 뭐라 그럴까. 끝났대. 아, 끝났다는데 뭐예요? 이제 유지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 그런 뜻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요. 아시겠죠? 자, 치매는 어떠냐? 치매는. 예. 네. 여러분, 아직도 참 이상해요, 이 현대의학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 답을 확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갱년기 장애도 왜 어떤 여성들은 폐경이 와도 여성 호르몬을 계속적으로 유전자가 꺼지지 않고 생산되느냐. 이것을 뜻에다가 연결시키지를 뭐요? 알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치매도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직도 현대학은 치매도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 다 돼도 기억력이 생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60대 중반만 돼도 뭐예요? 벌써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거를, 구분을 왜 그런가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알고 보면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뜻에 따라 뜻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자. 여러분,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대서 특별한 것이 바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타임지가 한 거예요. 타임지 기자들이 탔고, 이야, 이거는 대단한 뉴스다. 여러분,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치매 그 근본적 이유가 뭘까? 예. 스노든 박사라는 이 치매 연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제목이 넌 스타디입니다. 넌 뭐예요? 넌 수녀입니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왜? 치매 원인이 이게 결국 뇌에 오는 변화인데, 뇌에 오는 변화는 이 생각, 뜻, 마음, 그렇죠? 뭐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일 텐데, 이 세상에 각 여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가지각색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여자는 가정적인 남편하고 순조롭게 살고 있고, 어떤 여자는 뭐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살고 있고, 이거를 같이 취급해서 치매 연구를 할 수가 뭐요? 없는 거야. 가장 평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대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예요? 수녀님들이야. 이분들은 벌써 종교부터 같은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도 거의 같아요. 다 거의 단체 생활에다가. 다 그러니까 무슨 이 수녀님들은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워해야 될 뭐요, 올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야 될 동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로부터 다 자유하고 상당히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단조로운,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수녀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자, 그래가지고 이게 치매 잘 걸리는 수녀들은 어떤 여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이 외부적 여건, 더운 지방에 사는 수녀님들이 잘 걸릴까? 추운 지방일까? 뭐 습도가 높은 지방일까? 건조한 지방일까? 뭐 이런 거를 아무리 대입을 해봐도 안 맞아.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고 하면 아무래도 내면일 것이다. 내면에 무슨 뜻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수녀님들이 치매 잘 걸리겠냐.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 이제 수녀님들이 일기를 쓰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일기장을 뭐 다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내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기장을 좀 공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녀원에서 흔쾌히 이것이 치매 근본적 원인을 발견해서 치매 예방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면 우리 기꺼이 일기장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자,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돼. 뭐가 구분이 되냐?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 이 은퇴한 수녀님들은 다 80이 거의 가까워. 그래도 뭐예요? 기억력이 똑똑해. 그런데 벌써 60대 초반부터 영 치매기가 시작하는 수녀님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수녀님들의 과거의 일기장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야, 완전히 달라.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뇌세포가 잘 작동해서 기억을 잘하고 있는 수녀님들의 일기장은 빡빡해. 아주 일기를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일기를 많이 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막 그저 그랬어. 그러면 쓸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내가 꼭 뭐예요? 기억하고 싶어. 그러면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나에게 내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고 할 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런 80이 다 돼가던 수녀님들이지라도 기억력이 생생하신 분들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일기를 보면 뭐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분들이다? 의미 있게 산 분들이에요. 근데 일찌감치 치매 올 때도 안 됐는데 치매기가 시작하는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과거의 일기장을 보면 텅텅 비어 있어. 그리고 가끔 몇 자씩 끄적거려 놨는데 읽어보면 뭐예요? 오늘도 지겨웠다. 뭐 의미 있는 얘기가 없어. 아시고. 나는 왜 수녀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이 수녀님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 왜?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런 환자를 만났는데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정말 좋아했다. 그 수녀님, 내일도 꼭 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잘 위로를 하고 도와주면 질병 회복에 치유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 이 환자를 도와주십시오. 의미 없어요. 결국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불쌍한 환자를 뭐요?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랑이라는 마음. 사랑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는 속초라는 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속초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는 설악산 속초 그러면 뭐예요? 할 말이 많아. 의미가 있어 이제는. 예. 네. 예. 네. 사실 그래요. 여기 속초 조금 저기 내려가면 양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양이 어디 붙어 있는 데인지, 속초 북쪽인지, 속초 남쪽인지, 뭐, 양양이 뭐 강릉에 가까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양양 그러면 그거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양양에 대해서 양양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 관심이 많아. 의미라는 것은,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뭐예요? 의미 없어, 그 사람 인생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사랑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녀님들은 내가 사랑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소녀가 되자. 그래서 그 시작한 뜻대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소년, 이제 지 맺기가 빨리 온 소년님들은 아이고, 인생은 허무하구나. 아이고, 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 뇌는 생각하라고 있는 건데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아이고, 엄마, 시끄럽다. 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자꾸 이러고 살면 도파민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이 뇌세포가 빨리빨리 노화돼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뇌세포가 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기가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구나. 생각할 게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손 드신 분 두 분들은 뭐 여자가 뭐 애만 애 먼다고 여자가 뭐 가치가 없냐? 나는 나대로 뭐예요?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아마 남편 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고집이 있어. 그렇죠. 예. 자기 생각들이 뚜렷해. 남편 말 잘 안 듣기로 유명해. 예. 그렇죠. 맞죠.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아.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내가 딱 잡고, 어떤 가치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양양? 고향에 양양이세요. 아이고. 그 양양은 고집 센 사람들만 사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뜻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뜻은 영적 에너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 뜻이 결국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다가 불현듯이 가끔, 이 악령이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암에 걸렸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뜻이 어떻다고? 웃기지 마. 이게 자꾸 이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뭐든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뭐 처먹기만 하고 뭐 노래나 부르면 낫는 줄 알아?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이 일기예보가 계속 비가 오네요.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 온다고 에이 잘 됐다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가 오니 운동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뜻을 품고 낳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도 뭐요? 우산을라도 쓰고라도 나가자. 이야, 우산 쓰고 운동하는 기분도 이게 정말 좋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